고맙다는 황교안 부대장님 현황 관련 부탁하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공당의 책임을 다하라.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억 원씩을 나눠주려고 하자 당시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대표였던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가 받지 못하도록 종용했다고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는 전적으로 직접 오진 고초와 아픈 병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의해 해결이 되어야 하며 실제로 윤 당선자 역시 수차례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다시 윤 당선자의 이중적 태도와 거짓말, 자신의 연달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마저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당선자를 향한 국민적 의구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당선자는 자신의 출마를 이 할머니가 응원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이 할머니의 정원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또한 윤 당선자가 한일 간 합의를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외교부 비공식 언론 브리핑에는 윤 당선자와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당초 제기된 후원금의 내역과 사용처 등은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명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적반하장식으로 가짜뉴스, 사전기획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나서기는커녕 숱한 의혹을 할머니의 기억의 왜곡으로 몰아가고 비례대표 후보에서 탈락한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부추김 정도로 치부하다 못해 이제는 정치 공세로까지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른 당의 허물에는 그렇게 집착하고 온갖 공세에 나서면서 정작 스스로의 허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로 방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의기억연대가 후원금과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비단 후원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당선자가 자신의 살사욕을 위해 시대의 아픔을 짓밟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까지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로 왜곡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진상조사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면 될 일입니다. 2020년 5월 11일 국회 통합당 대표님 황기환입니다. 감사합니다.